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호리 공원입니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저는 지금 오오리 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일하다가 머리가 좀 복잡해서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이 오호리 공원은요, 옛 후쿠오카성의 해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인공호수를 기반으로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 인공호수는 일본의 국가등록 기념물에 등재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관리가 참 잘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해서 산책하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앙에는 세 개의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 가기 위해서는 다리를 하나 건너야 합니다. 바로 칸게츠밭이라는 다리인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다리를 통해서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걷는 기분으로 따라와 주세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 내게도 이런 일이 있다. 준비조차 못한 내게 네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변했어. 조명에 별 얘기를 다 얼마나 바보 같아 보였을까. 혼자 걷던 그 길도 바람에 흔들거리는 그 다리도 외롭게 보내던 주말도 이제는 너와 나, 그래 너와 나. All love, one love, 이게 사랑인 거야. 자꾸만 보고 싶어. 나는 fall in love, 내게 fall in love. 환하게 웃는 네가 좋아. 다시 또 fall in love. 시간이 가도 너와 순간에도 네가 그리워. 안고 또 말하고 싶어. My love, one love, 이게 사랑인 거야. 자꾸만 기다려줘. 나는 fall in love, 내게 fall in love. 환하게 웃는 네가 좋아. 다시 또 fall in love. 시간이 가도 너와 네, 이제 세 개의 섬을 건너서 반대편으로 왔습니다. 계속 이어서 걸어가 볼 텐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오리 공원 내에 있는 일본 정원이라는 곳을 가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곳은요,
오오리 공원의 개원 50주년 기념을 통해서 만들어진 곳이고요. 그 모습이 굉장히 예쁩니다. 어떤 모습인지 지금부터 보러 한번 가보실게요. 그리고 이곳 일본 정원까지 가는 길 도중에는 오오리 테라스라고 하는 아주 예쁜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이곳은요, 특별히 기모노를 렌탈해서 체험해보는 그러한 경험도 해볼 수 있는 곳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꽤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인 일본 정원이 바로 이곳 오오리 테라스의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입구는 두 개가 있는데요, 저는 이쪽 말고 다른 쪽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제 다른 쪽 입구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부터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입장료가 있습니다. 입장료는 250엔이거든요. 하지만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인지 지금부터 들어가서 한번 같이 보실게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는 후쿠오카시 미술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꽤나 괜찮은 곳이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꽤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모습이 어떤지 겉모습만이라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늘은 오리 공원을 함께 걷는 기분을 느낄 만한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심 속에 이렇게 여유를 즐길 만한 공원이 있다라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항상 건강하세요.